네, 여러분 썸네일만 봐도 아시겠죠? 맞아요, 언박싱이에요. 아, 우리 시작한 거야? 네, 맞아요, 언박싱이에요. 언박싱 이번에 두 버전이 있죠? First player, second player. 그렇게 있더라고. 뭐부터 볼까? 램 아니면 그러면 레이싱 그것부터 볼까? 그러면 자 시작하기 전에 램뭐둘 중에 뭐가 더 좋아? 내 스타일은 이거 first. 사실 나도 이거. 나도 이거야. 와, 그럼 이거부터 나와. 오. 우리 나오기 전에 그 포토카드 누구 나올지 오, 예상해 괜찮다, 볼까? 괜찮다. 마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보통 테이리언 많이 나오더라고요. 맞아, 이번에 내가 봤을 때 테이리언 되게 많이 나와. 뭐? 나 왠지 태형이 형. 그러면 그거부터? 아, 예찬. 오! 아! 틀렸어. 나야. 정우 나왔어. 야, 정우 되게 이쁘게 나왔다, 봐. 정우 이번 포카 진짜 잘 나왔어. 근데 이번 포카 되게 귀엽게 오복이 같이 나왔다. 근데 나 서클은 또 잔이 형 나왔어. 나 서클 나. 서클은 누구지? 서클은 대리 형이다. 이건 뭐라 불러요? 그 엽서. 나왜 이렇게 잘 알지? 재현이 형이 나왔고 태용이 형. 잘 나왔네. 진짜 역시. 우리 형들이 너무 잘생. 한장한장 보시다가 이 장면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. 네. 첫 장면부터. 끝내줬다, 진짜. 마크 이거 진짜 잘 나왔어. 아, 진짜요? 난 그리고 솔직히 이 레이싱 차 종류들을 잘 모르잖아. 근데 마크가 입은 것만 안단 말이야. BMW? 예, BMW. 나왔다. 너 형이 오른쪽 얼굴. 이번에 오른쪽 얼굴이 얼마나 나왔는지 해보자. 나다 오른쪽 얼굴이야. 아, 진짜? 형, 이번에 이거 스크래치 영웅 때도 했었나? 아니, 안 했었어. 예쁘다. 눈썹 스크래치랑 이어서도 되게 멋있네. 멋있어. 그리고 이번에 아, 마크 렌즈 꼈냐? 이번에 이거 찍을 때? 이 각도 완벽한 각도예요. 이거 클레오파트라예요. 근데 이번에 렌즈 낀 멤버가 많았어요. 아, 저다 찰떡이죠? 마크 렌즈 잘 어울린다. 이번에 마크 렌즈 잘 어울려? 아, 진짜? Thank you, man. 그리고 왜 음방에선 이거 안 해? 그 머리 한 거? 아직 그 옷을 안 똑같은 입었어. 거 아니야, 이거? 똑같은 거 아니지, 이거? 그 옷을 안 달라? 입었어. 아, 달랐다. 다르잖아. 정면도 있어. 아, 정면도 있어. 이번에는 재현이 형 머리도 솔직히 진짜 잘 어울린다. 맞아. 아, 그 해찬이도 머리 이번에 잘 어울렸어. 맞아, 잘 어울려. 이 사진을 계속 봤을 때 원래 단체로 진짜 막 이쁘게 나오기 진짜 힘들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번 이 퍼스트 이 앨범은 단체 사진이 정말 이쁘게 나왔어. 오. 아니 근데 나 진짜 이렇게 좀 새삼스럽긴 한데 태용이 형 진짜 잘생겼어. 잘생겼어. 솔직히 진짜 잘생겼어. 나 가끔 그리고 이게 다 얘기했어, 마크? 응, 네. 얘기했어 지금. 진짜 태용이 형은 잘생겼는데 그 카메라도 잘 받아. 근데 내가 진짜 느끼는 건 뭔지 알아요? 우리 멤버들이 진짜 잘생겼어. 응, 맞아. 다 잘생겼어. 결론은 우리 멤버들 멋있어. 아니 근데 아, 나이 사진 제일 좋아. 내 사진 제일. 근데 잘 나왔네. 아니 근데 이거 뒤에 이거 가사가 나도 그 얘기를 했어. 팬들이 앨범을 받았을 때 뭐 사진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뒤에 가사집이랑 이런 디렉터, 프로듀서 이런 것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약간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했는지 약간 그런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자, 그럼 우리 세컨 플레이어를 한번 볼까요? 오케이. 세컨 플레이어 포토카드는 누구 나올지 예상해 보자. 오, 괜찮다. 만약에 이번에 맞추면 맞춘 사람이 단독 썸네일 어때? 그래도 이 영상의 메인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죠. 아, 그렇게 되고 싶어? 이게 네가 해. 그러면은 해볼까요? 효과는 마크. 나 이번에 해찬이 나올 것 같다. 난 이번에 태일이 형. 오케이, 렛츠 고. 아, 일단 서클은 김정우가 나왔어요. 아, 진짜 아쉽다. 나 정우 나왔다. 마크다. 아, 진짜. 아, 이거 쟈니가 했었어야 되는데. 쟈니가 이 사진 보면 계속 했을 텐데. 자니야, 어디 갔어, 자니야? 자, 형. 아, 나 어디 갔어? 맞췄으면 좋겠다. 없는데? 어? 아, 있다. 우와! 본인이 나왔어. 유라오빠. 뭐야? 자, 다 틀렸으니까요. 다 같이 썸네일입니다. 그렇지. 그것도 사실 예상한 그림이지. 근데 이번에 그램의 핵심 포인트는 문신인 것 같아. 맞아요. 타투이스트들이 많이 해주시잖아, 이런 거를. 아, 사실 아직 남아있어, 봐봐. 어?
뮤비 때는 직접 이렇게 그리셨거든. 근데 시간이 없잖아. 아, 그러니까 대고 이렇게. 어, 그렇게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실을 먼저 딱 붙이고 그 위에서 그려주셨단 말이야. 그래서 다 이런 거는. 와, 진짜 잘 나온다. 그리고 또 비하인드는 땀을 흘리자마자 같이 흘러내리던데? 아 맞아, 비하인드가 있다면 잔이 여기에 또 그렸단 말이야, 가슴에. 그 산업을 하니까 이게 다 지워지더라고. 번져. 근데 우리가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내가 그렸어, 그 위에서. 봤어요. 이 사진 지영이 형 진짜 잘 나왔다. 코어가 네. 왜 이렇게 약간 볼 만지고 싶게 생겼다. 재현이 형 잘생겼다, 잘생겼어. 그 램에서 형의 이 쇄골뼈가 엄청 잘 보이는데. 아, 나 근데 이번 이거 사진 중에 이게 진짜 제일 좋아, 해찬이 이거. 어, 아, 맞아. 이거 진짜 좋아. 무대도 많이 하고 이게 짜졌어. 확실히 본인의 뭘 해야 돼서 잘하는지. 거의... 아, 난 이 얘기하고 싶어. 나 유타 형이랑 커플 사진 찍었거든요. 사실 이제 유타 형이랑 이제 커플 샷을 찍었는데 지금 해볼까, 지금? 아, 이걸 그대로 해볼까? 사실 이 사진 나왔지만 더 다른 것도 많았잖아. 우리 레드에서 진짜 이런 것도 있었어. 내가 앉아있고 처음에 진짜 이런 것도 있었어, 그치? 이런 것도 있었고 반대로 마크가 하는 것도 있었어. 오케이, 난 다 봤어. 다 되게 잘 나왔다, 이번에. 너무 근데 편하게...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? 아, 내가 그거 써야겠다, 이번에 낚시 쓸 때. 진짜 이거 그 연습용이다, 이거. 마크! 뭐야! 겁나 잘 나왔는데? 아, 진짜? 어. 아, 뭐야, 진짜로? 대박인데? 진짜 너무 귀여운데? 자, 이거 하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 맞추는 게임. 자, 사인. 와, 이거 신박하다. 지 사인이 있잖아. 여러분, 이런 게임을 해보세요. 헐! 아, 이건 없어. 이거 확실히 있어. 이걸 수 있는 거, 이걸. 아, 형. 아, 형, 이걸로 하자, 이걸로. 그러니까 형, 이걸로 진짜로 맞춘 사람에게 썸네일 그거하자. 아, 그래. 아, 진짜. 오케이, 그래. 자, 이거는 한 명씩 있고. 가위바위보. 아. 가위바위보. 이렇게. 그러면. 오케이, 1, 2, 3. 마크를 찾아. 아, 틀렸어요. 아, 이거 외워야 돼. 아, 뭐야? 아, 뭐야? 나였어. 형, 내 차례였잖아. 아니, 잠깐만. 소름. 아니, 난 아주 좀 스치기. 여기를 가. 오케이. 일단은 자네 어딘지 감옥었잖아. 어, 유타. 어, 어디 있더라? 유타 아직 안 나왔어. 아. 어, 테일 봤어. 뭐야? 어딘가 가서 봤어, 너 테일. 나 테일이랑 어디 있어? 어디 봤는데. 아. 뭐야, 또 나왔어. 아, 왜 이렇게 나와? 아. 누구? 정우였어. 그거 나야. 네, 이걸 기억했어. 뭐야? 아니야, 그 지금. 아, 뭐야? 아니야, 뭐하세요? 뭐하세요? 어, 어, 이거 했다. 여기다. 아! 뭐야? 그나 이기면 한번 더 하는 거야? 어, 그래. 어, 괜찮네. 자, 마크가 나왔는데. 어, 나왔는데 이거. 나도 알아. 이건가? 그다음 나지. 어. 아, 자리도 알아 나. 어딘가서 봤어. 아, 아 재미없어. 뭐야? 어? 아, 어, 맞아. 아! 아! 우와! 아! 어, 대형이 처음 나왔어. 아, 어, 나 이제 하나 알아, 나 이제. 아. 어, 나 이제 한다. 아, 어, 뭐야? 아! 아! 뭐야? 아, 얘 뭐야? 얘 하나 더 있어? 왜? 미끼로 써줘! 미끼로 써줄게. 아, 결국 유타 승리입니다. 자, 유타 형 썸네일 화면 가겠습니다. 하나, 어때? 기다려. 이거 하나 들어줘. 이거. 자, 그럼 여기까지 NCT 127과 함께하는 네오존 더 파이널 라운드 앨범 언박싱!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서 놀아봐요. 저희끼리 게임해봐요. 네, 여러분 펀치 많이 들어주세요. 자, 다음 영상은 펀치 뮤직비디오.